안녕하세요, 카이정입니다. 고객님들이 최근에 많이 문의주는 블루바이올렛 컬러 시술 영상입니다. 먼저 탈색을 진행하기 전에 두피 보호제를 꼼꼼히 도포합니다. 모발의 손상이 심해 PPT를 사용하고 진행할게요. 블루바이올렛은 탈색의 퀄리티에 따라 색감이 결정되는 컬러입니다. 균일하게 컬러를 넣기 위해 뿌리를 떼고 먼저 탈색제를 발라줍니다. 5분 간격으로 테스트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두피에 탈색약을 발라주고 헤어라인에 두껍게 탈색제를 발라주면 됩니다. 탈색의 포인트는 적은 양을 골고루 두피에 발라주는 게 포인트이며 밝기를 보면서 리터칭해서 색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색감을 위해 슬라이스로 호일을 10장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탈색이 끝나면 물로만 충분히 탈색약을 헹구어주고 LPP 처리를 10분 방치하고 컬러 작업에 들어갑니다. 찬 바람으로 모발을 적당히 말려주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호일 워크에 들어갑니다. 뿌리 가까이 사선으로 섹션을 나누어 들어가고 슬라이스 크기는 약 0.5cm 크기로 중간에 모발은 2cm 정도 남겨주고 작업합니다. 두상의 모양에 따라 뒤쪽까지 작업해주고 앞머리 가르마의 유의에서 섹션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얼굴 쪽으로 호일 방향이 잡혀야 자연스러운 느낌이 됩니다. 호일 워크가 끝나면 뿌리에서 베이스 색을 발라줍니다. 큰 부위부터 바르고 세부적으로 섹션을 나누어 염색약을 도포하는데 뿌리 부분은 약액을 충분히 도포해야 색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컬러가 완성되면 오일을 소량 바른 뒤 블로우 드라이로 가볍게 드라이 해줍니다. 블루바이올렛 포뮬레이션은 하이라이트 시세이도 MBV 베이스 웰라 868입니다. 탈색이 충분히 되어서 14레벨 이상의 명도로 나와야 예쁘게 색감이 만들어지니 꼼꼼하게 탈색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